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진덕입니다. 오늘 알아볼 지표는 볼린저 밴드인데 우선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본 차트로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지표 겹치기에서 볼을 치면 돼요. 그래서 추가하면 되고요. 이거를 가격으로 맞춰줘야 돼요. 가격으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스케일에 가격으로 맞춰줘야 이게 쏙 들어가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5일, 10일, 20일 쓸게요. 이것도 가격에 맞춰주면 돼요. 스케일에 가격 맞춰졌네요. 그리고 같이 볼 지표가 거래량 지표가 아니라 BWI랑 지표예요. 왜냐하면 요 볼린저 밴드라는 요 밴드 자체가 거래량을 포함하고 있어요. 요 폭이 증가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 줄어들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거래량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지워줄게요. 그리고 BWI에 클릭한 다음에 침체 과열이 있거든요. 침체를 좀 진하게 볼게요. 과열을 빨간색으로. 그래서 침체 구간이 0에서 10까지거든요. 그리고 과열 구간이 90에서 100까지. 그래서 10 하면 돼요. 10 과열 90 클릭하면 요 구간이 침체 구간이죠. 우선 매매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요 침체 구간이 거래량이 줄었을 때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소리죠. 요 폭이 좁아요. 근데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가 횡보하거나 우상향을 한다. 그러면 매수 관점이에요. 어느 구간이냐면 여기 딱 들어갈 때 구간 있죠. 침체 진입할 때 구간보다 침체 구간이 가격이 높으면 매수하는 거예요. 뭐요 구간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먹을 구간 있죠.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라는 거예요. 눌림목에서 박스권 매매. 뭐 눌림목에 거래량이 죽었는데 주가가 우상향한다. 그러면 뭐 지지되는 관점으로도 볼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건데, 뭐 여기도 볼게요. 여기 침체 들어가는 구간보다 요 침체 밑에 물에 빠진 구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먹을 구간이죠? 짧게 먹을 구간 있고, 아니면 큰 시세를 먹고 싶다. 뭐요 구간 뭐 돌파할 때뭐 가는 방법도 있고. 왜냐면 여기가 다 침체인데 여기를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요 볼린저 밴드 요 박스권 매집한 물량을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보통 그럴 때큰 시세가 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구형태크 한번 볼게요. 여기서 침체 들어가죠. 그리고 나왔어요. 여기 구간을 볼게요. 침체 들어가고 나왔네요. 여기 매수할 구간 없었네요.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나오고 볼게요. 나오고 여기서 좀 매수할 구간이 있었네요.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데 거래량도 늘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 폭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침체 구간에서 매수할 구간이 없었네요. 나오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매수할 건 있었어요. 급등이 나오죠. 특징이 이 상단을 타고 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나. 이트론 한번 볼까. 이트론 오늘 요새 핫하던데. 여기는 뭐다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었네요. 이때는 뭐 여기 한번 눌렸네요. 근데 완전 침체론 주지 않았어요. 10 이하론 주지 않았고, 차트로 보면 여기가 가장 눌림목 구간이었죠. 여기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한번 잡아볼 만했는데, 이거는 사실 운전을 되게 잘했네요. 요 구간 폭이 증가한 구간부터 세력이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다르죠? 요 구간이랑 활동하는 구간이에요. 이게 변동성 지표라서 그렇게 보면 돼요. 또 EID 뭐 똑같죠? 얘도 동전주고. 원방테크 한번 볼까요? 얘를 한번 땡겨볼게요. 딱 보이죠? 침체 들어가는 구간? 요 구간이에요. 계속 뭐, 물로 빠지죠? 근데 주가가 안 밀려요. 그쵸?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급등이 나오죠?
또원 하이텍 얘는 음악 병실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얘는 이때 거량이 터졌나 보네요. 그럼 매집으로 봐야죠. 보통 이렇게 과열권이 안 뜨는데 뜨네요. 윈하이텍 이게 다 매집봉인가 보네요. 아직 시세가 안 났죠. 얘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음압병실 관련주인데 뭐 크게 시세는 안난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딱 들어가네요. 침체 이탈로 들어가네요. 주가가 크게 안 밀리죠. 급등이 나와요. 여기 또 침체 요 구간 한번 찍어볼까요? 요 구간 침체 구간 딱두번 누구 급등이 나왔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돼요. 이해만 하면 돼요. 어차피 추세 매매하는 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 매매하는 장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박스권 장세인 것 같아요. 지수가 고점에서 박스권 3000 밑으로 떨어지면 적금 매수 들어오고 위로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그럴 땐 이런 변동성 지표 이용하면 좋아요. 추세 매매는 작년에 이용하면 되게 좋았죠. 아무튼 검색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 침체 구간 박스권 매매할 수 있는 검색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그래서 조건 검색 하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서 볼인저 밴드 클릭할게요. 그러면 요게 중심선이 21선이거든요. 그리고 위아래 표준편차로 놓은 거라 21선 상향 돌파 클릭할게요. 이러면 21선 위에 캔들이 안착하는 거죠. 그리고 요 볼린저 위드라는 지표가 있어요. BWI는 뭐 0에서 100 기준이고 요거는 0.1 이하는 침체라고 보고요. 0.9 이상은 과열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클릭.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이 돼야겠죠? 그래서 주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주가 이평 비교가 있지 않나요? 주가 있네요. 여기서 5일선, 11선, 21선 해서 정배열 클릭. 그러면 이렇게 5개가 뜨네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검증을 해보면 1월 달에 한번 볼게요. 61%, 16%, 뭐 하나 떨어진 거 있는데 이런 건뭐 그래도 나올 거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손질나는 구간은 없어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옆에다 놓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엘컴텍 1월 1일 날 볼게요. 1월 1일 날 언젠가요? 1월 1일 여기 부분인 것 같은데 캔들을 땡겨 볼게요. 1월 1일 날 떴으면 1월 4일 날볼수 있죠? 요 구간인 것 같네요. 그냥 이걸로 볼게요. 너무 헷갈리네요. 땡겨 보면은 요 구간이죠? 우상향 하고 있죠? 여기서도 급등 전에 잡았어요. 눌렸던 구간이어서 이렇게 거량이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요. 이것도 보면 뭐 이때 떴죠? 1월 1일 날 검색했으니까 1월 4일 날뭐 아침에 볼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은봉 떴으니까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죠? 이때 구간이 뭐 11%까지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12일 날 볼게요. 이것도 뭐 대박이죠? 거의 뭐 슈팅 이때 떴으니까 뭐 다음날 8% 뭐두 번은 8% 올랐고 얘도 뭐 슈팅이 나왔었네요. 오늘 7%까지 갔다 왔고 뭐 아무튼 이렇게 보면 100%고 여기서도 60%인데 60%가 아니에요. 이게 하락한 종목이 없는데 그쵸? 다섯 개 중에 다 올랐어요. 그리고 적게 오른 건 있는데 많이 오른 건요 FNF 40% 올랐네요.
이때 떴으니까 뭐 다음날 바로 세력이 활동했죠. 그리고 신세네 인터내셔널 보면 얘도 다음날 세력이 활동했네요. 그리고 얘도 완전 눌림목이었죠. 눌리고 다음 급등 2.9%인데 급등처럼 보이네요. 차트가 하도 우량주라 그런가. 여기서 잡히고 다음날 급등, 시가 0.24 시작, 고가 0.29. 그래서 뭐 야금야금 올라갔죠. 난감 또 볼까요? 18일날 빅히트 떴네요. 완전 바닥 잡혔죠. 그리고 막 날라가요. 막 하늘로 날라가죠. 그림이 1월 18일날 떴으니까 요때인가 보네요. 요때 딱 눌리고 침체공간 딱 주고 바로 날라가네요. 요걸 잡아내네요. 요걸 잡아냈네요. 요 침체 딱 걸린 걸. 그리고 뭐 하늘로 뭐 날아가죠. 그리고 또뭐 검증 더 해볼게요. 25일 요때는 하락장이었죠. 하락장이 어떤 데 한번 볼게요. 현대 그린푸드 이때 뭐 8% 올랐다가 다음날 짧게 먹을 건 있었네요. 이때 하락장이었어요. 이때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하락장이었고, 비아트론 다음날 뭐 3% 올랐네요. 하락장이었는데 동호팜 투 테이블 얘도 다음날 조금 올랐다긴 먹을 건 없었는데, 근데 하락장에는 이게 그나마 잘 먹긴 한데 분할 매수하면 거의 먹혀요. 하락장에 요 볼린저 밴드랑 엠베로프랑 하단선을 기준으로 해서 닿으면 분할 매수로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다 먹고 나와요. 하락장은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돼요. 추세 매매보다는 이런 식으로 변동성 매매하는 게 좋아요. 안 뜨죠? 이때 뜨는데 이때는 100%네요. 27일 우상향 하죠. NC소프트 그것도 물리는 거에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지표가 하락장이 되게 강해요. 볼린저 밴드랑 엠벨로프가 하락장 언니 킬러에 킬러. 보면은 쿠코홀딩스 날라가죠. 요때 잡혀요. 요때 잡히고 날라가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거의 변동성이 없죠. 뭐 요걸로 다 커버가 되죠. 그리고 19일날 요때가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그걸 기억해. 안 뜨네요. 하락장에 2월 1일날 한번 검색해 볼게요. 100%죠. 보면은 뭐 다음날 2% 2%막 쭉쭉 올라가요. 얘도 8% 올라가고 오늘 또 떴네요. 신세계 INC 얘도 그렇고 보면 요때 검색되고 다음날 5% 슈팅 나오고 두산인프라코어 쭉 올라갔죠. 오늘은 좀 눌렸네요. 이렇게 갔다가 검색은 요때 된것 같죠. 요때 되고 다음날 3% 정도 올랐어요. 2월 1일 여기 맞네요. 그리고 현대 리바트 검색이 요때 되네요. 요때 요게 뭐냐면 상승 장악형이거든요. 뜨고 다음날 2% 4% 슈팅. 그래서 뭐 요거 먹으면 8% 먹을 수 있었죠. 마지막 2월 2일 100%네요. CJ 대한통운 요때 다음날 여기 여기서 딱 잡네요. 여기서 잡으면 다음날 슈팅 한번 나오고, 얘도 삼각밴드 뭐 짧게 먹을 건 있어요.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짧게 짧게 먹으면 승률이 굉장히 높은 매매법이거든요. 왜냐면 눌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매법이에요. 하락장에서도 쓸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에요. 감사합니다.